자, 일단 우리 18번 문제 보니까, 일단은 보기부터 얼핏 보니 지금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 enrolled, enrolls, is enrolled, are enrolled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수하고 태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큰 범주는 동사이고, 기억나세요? 스일치, 그 다음에 동사를 보면은 대략 80% 이상은 이제 문법 문제 해결이 되는데, 동사 중에서 뭐 단수 복수 그리고 이제 시제 태 이런 거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패턴이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해석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교재랑 살짝 다르죠? 그 타이포가 있었고 이 순서가 좀 달라져 있는데, 그 year가 last하고 in 사이에 year 빈칸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게 아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원래 이겁니다. 좀 고쳐주세요, 먼저. 수정 좀 해주시고, 18번은. 이대로 풀면 아마 이것도 다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작업하다가 뭐가 이렇게 잠깐 딴게 이렇게 됐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답은 금방 나오죠. 왜? 70% 이거가 단수 복수를 정하는 거는 of 이하의 수에 정해져 있는데, those who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 형태예요. 예. 그리고 뒤에서 graduate from high school last year. 이게 지금 꾸며주는 것뿐이니까 결론은 복수. 복수니까 enrolls, is enrolled 다 지워지고, A 아니면 D가 답이다. 결론은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거 좀 챙기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면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70%의 학생들이 enroll in, 어디에 대해 등록하다는 뜻이죠? In a college or university as of this semester. 일단, as of은 뜻이 뭐죠? as of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this semester는 this semester 이번 학기부터, 그러니까 이번 학기부터 뭐 했나? 등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등록이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 줘야 되니까 뭐다? are enrolled로 가야겠네요. 여기서 대학 등록이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are enrolled. 4번은 그래서 D가 됩니다. 이게 원래 그 올바른 문장으로 보셨으면은 이것도 이제 정답률은 높았을 것 같아요. 어휘 13번에서는 인물이 그냥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였는데 그것도 자, 이거는 이제 상황을 좀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기. enroll in. 얘는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 둘다 가능이라고 적으세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둘다 가능하다. 자, 꼭그 말은 뭐냐? enroll만 봤을 때는 이게 뜻이 정확하게는 등록하다랑 등록시키다가 돼요. 자, 등록시키다면은 이건 이제 타동사고요. 등록하다면은 이게 자동사가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enroll 다음에 in 나왔으니까 enroll이니까 하나에 다뤄봐야지. 그 어디 등록하다. 그 타동사를 사용될 경우에는 얘는 뭐냐? 그 등록시키다를 가면은 얘는 이제 수동태가 가능한 패턴이었는데, 얘는 지금 문맥적으로 봐서 뭐다? 이번 학기부터, 어떻게? 이번 학기로부터, 뭐, 70% 이상의 애들이, 어떻게? 지금 등록되었다라는 걸로 봐야지, 좀더 지금, make sense 한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해석으로 얘네들 풀어야 되는 상황. 둘다 가능해서.
좀 아리까리 하세요? 그러면은 그 이걸 하나 더 적으시죠. 일단 스톱 테니까 우리 그 TV하고 사람 기억나세요? 예전에 수업했던 거? TV와 사람? 예. 그때 TV하고 사람을 봤을 때 이제 능동 진행 그리고 수동 완료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완료가 된 그런 상태를 지금 나타낸다라고 봐서 뒤로 가는 거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더 자연스러운지 생각하시면 돼요. 너너 예, 이거는 지금 그 뭐냐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쓰이는 동사 또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가 아니라 둘다 가능한 거라서 지금 이제 조금 혼동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 인롤이란 이거 같은 아까 말씀하신 그 어휘 13번 문장 경우에는 네. 그거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걸 보면 자동차가 어울리다는 말 아, 얘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그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지금 등록을 한 상황이 없었고. 그죠? 해석이. 그러니까 얘 때는 이제 폴의 아버지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등록을 했다라고 나온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졸업생의 70%가 뭐 단과대 종합대학에 지금 그 등록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대학 등록이 완료가 된 상태. 그렇게 보세요. 대학 등록이 완료된 상태. 완료가 된 상태를 나타내니까, 이제 이거는 뭐다? 그, 수동태가, 능동태보다 그, 좀더 내추럴하다라는 패턴으로 보시면 될것 그러면은 as of this semester 말고 뭐매 학기 이렇게 되면은 A도 다될수 있나요? 매 학기에, 매 학기마다 등록을 한다? 가능할 수 있겠죠. 이건 좀 애매하지.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 그냥 가보죠.